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경기도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정비가 시급한 곳에는 특별 교부금까지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. 노후된 시설들을 살핀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우선 다음 달 안에 도지사 직속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재정비에 대한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성남과 고양, 안양, 군포, 부천 등 5개 일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. 하루빨리 정비가 시급한 단지를 골라 재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. 특별 조정 교부금을 써서라도 노후시설 재정비와 또 주차장 환경 개선 등 일부 시범 단지나 사업을 정해서. 김 지사는 또 연말까지 노후화 실태조사도 벌여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주민들은 정부보다 한 발 앞선 추진에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.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주무부처인 국토부만 할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. 우리의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도지사의 권한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국토부도 다음 달초 원희룡 장관이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